이제 완전 다른 내용을 할 거고요. 감사합니다. 자, 처음에만 조금 쉬워요. 자, A, B 사이의 거리가 5일 때 양수 A의 값은 요게 기억나진 않겠죠? X1, Y1이랑 X2, Y2가 있다. 점 A고 점 B였다 칩시다. 자, 이때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재냐면 이 피타고라스에서 유도되는 거고요. X 좌표의 차이의 완전 제곱 더하기 Y 좌표의 차이의 완전 제곱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이것만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럼 전 지금 계산했을 때 선분 AB 길이가 5가 나온다. 이걸 어떻게 계산되냐면 X 차이의 완전 제곱 A-3의 완전 제곱 더하기 몇인 거야? 9가 몇이다? 5다. 그럼 양변 제곱하셔서 플러스 9가 5라는 거니까 계산하면은 몇이 나온다는 얘기야? 야, 25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25 마이너스 9가 2에 갔어. 이렇게 16이 됐을 거고 A 마이너스 3의 경우의 수가 몇이거나 4거나 A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4겠다 맞죠. 근데 양수 A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답이 나오겠네. 7이 되겠죠. 오케이. 자, 이제 넘어갑시다. 자,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있는데 A에서랑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데 그 좌표가 어느 점이 어느 축일 때 X축이 있다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나 알고 가는 거예요. 그 점 내가 P라고 해볼게. 누구는 무조건 나온 거야? Y가 옳지. 그럼 야만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임의로 두시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 조건 자체가 AP와 BP가 똑같다는 얘기인 거 아니야. 거리가 똑같았으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걸 재면은 계속 루트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난 계산할 때 루트를 계속 없애잖아요. 그래서 그냥 미리 세팅을 AP랑 BP를 완전 제곱해도 같은 값일 거니까 이렇게 풉시다. 그래서 루트 떼고 설명할 겁니다. 자, P-2의 완전 제곱이죠? 더하기 빼서 제곱하면 몇인 거야? 옳지. 그럼 또 빼서 제곱하면 P- 완전 제곱 빼서 완전 제곱하면은 옳지. 자, 이 등식에서 P가 나올 거고요. 일단 그 구조상 P제곱 P제곱 그냥 무조건 날라가죠. 그래서 1차항부터 쓸 거예요. 마이너스 몇 P? 3P. 네, 플러스 20. 네, 맞습니다. 나 마이너스 몇 P? 12P 플러스 36, 64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로 넘어갈 거예요. 몇 P? 8P. 어. 자, 이거 두 개 나면 몇이야? 20. 20이라서 이게 16이 됐겠죠? 두 개 나면 몇인 거예요? 80. 아하, P가 몇이구나? 10. 10인 거고, 좌표효과가 됐으니까 10,0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쭉쭉 가보세요. 아하, 아하. 가봅시다, 가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뭐죠? 이게 뭔가요? 아, 뭐 보기가 있는데 이거 와이파이가 이상해가지고 지금 안 나오나 봐요. 그냥 어떤 삼각형인지 우리는 알면 되는 거잖아요. 자, 삼각형 문제는 그냥 세 변의 길이를 가지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자, 어쨌든 요 길이를 다 뭐예요? 자, 루트. 아마 뭐 루트 20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 2루트라고 그냥 환산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놔둬요. 왜냐면 경우의 수는 세 가지야. 정삼각형 아니면 이등변 삼각형 아니면 직각삼각형 거거든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잘 보고 싶으면 2루트로 보는 게 아니라 루트 20이라 놔두는 게 더 편합니다. 아무튼 요, 요 상태에서 자, A, B 몇인 거야? 빼서 제곱하면은 25. 옳지. 더하기 빼서 제곱하면은 25. 25. 그래서 루트 50이라 쓰고 그냥 5루트이라 쓰지 말란 얘기인 거예요. 일단 어차피 이거 쓰라는 거 알잖아요. 자, BC는 빼서 제곱하면은 1, 빼서 제곱하면은 49죠. 아, 일단 이등변 삼각형이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루트 100이 나왔다. 그러면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겁니다. 제곱해서 제곱해서 하면 100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인해보자. AC는 제곱하면은 빼서 제곱하면 16. 빼서 제곱하면은 아니네. 루트 몇인 거야? 20이니까 얘는 그 집값까지는 못 가고 AB랑 BC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최소값을 물어보는데 0,0과 6,8과 임의의 점. 임의의 점은 좌표 평면 위에 돌아다니는 그
이거 아무정이나 했을 때 OP 더하기 PA의 최소값이 몇이냐. 자, 일단 위치상으로 일단 볼게요. 0,0은 여기 있고요. 6,8은 대충 여기 있습니다. A예요. 6,8. 그리고 P는 아무 때나 찍어도 돼요, 원래. 그런데 OP 더하기 PA의 최소값. OP라는 건 여기 오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얘기하는 거지. PA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OP 더하기 PA라는 거는 이거 더하기 이거라는 거지. 그게 최소값. 그럼 좀만 땡겨보자. 이거 더하기 이게 되겠죠? 그럼 최소값이라는 건 사실 어디가 제일 짧은 거냐면 덜 꺾여야 될 거 아니에요. 겁나 꺾이니까 겁나 멀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고 싶은데 갈 거면 이왕 그냥 직선으로 쭉 가는 게 낫죠. 이 위에 P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이야. P는 아무 점이니까. 그럼 요렇게 꺼버리면 이거 더하기 이게 되면서 그냥 OA의 직선상 거리가 돼버리는 거죠. 아, 그럼 최소값은 그냥 뭐냐면 선분 누구누구를 얘기해주면 돼? OA. 얘가 항상 최소값인 거예요. 아, 그럼 OA만 그어주면 되겠네. 루트 0,0에서 6,8이래. 몇이겠니? 10이 되는 거죠. 루트 36당 64를 하셔도 되고요. 피타고라스라면 그냥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은 10입니다. 가고 깡. 자, 근데 이 유형을 좀 구분하셔야 돼요. 위에는 그냥 제곱이 없었잖아요. 제곱이 없었는데 얘는 x축 위에 점이라는 히트까지 줬고 제곱을 해서 구해래.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길이가 루트 안에가 막 2차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곱해버리면 얘는 2차식이 나오는 겁니다. 요게 2차식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2차식이기 때문에 2차식의 최소값은 식을 일단 완벽하게 딱 써놓은 다음에 완전제곱꼴로 고쳐서 푸는 거예요. 자, 일단 x축 위에 점 p를 했으니까 아까처럼 이 점 p를 임의로 둡시다. 누구는 일단 확정이야. 몇인 거야? y가 0이고 여기만 모르니까 일단 그냥 스몰 p를 둬요. 그러면은 ap제곱. 자, 저 10을 그냥 완성을 하여 bp제곱 하면은 이것도 떼고 얘기하면 되잖아. p-2제곱 더하기 몇인 거야? 25. 옳지. 더하기 p-6의 제곱 더하기 몇인 거야? 4. 옳지. 이거를 전개를 쭉 하셔야 됩니다. 자, 몇 p제곱 나오겠어? 2p제곱. 옳지.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12p, 마이너스 16p. 그 다음에 4 더하기 25 더하기 36 더하기 4. 얘 40이죠. 얘는 29고요. 계산은 몇인 거야? 69. 69가 되는 거죠. 자, 이 아이의 최소값을 뭐라는 거예요? 당연히 완전제곱꼴. 2 묶어주고 p 마이너스 8 되니까 아. 완전제곱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32 플러스 몇인 거야? 37이다. 그러니까 4,0에서 최소값 37이 발생한다. 계속하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네. 한번 줄여볼게. 자, 이거는 옆에다가 지금 책이 쓰신 분들은 옆에다가 중선 정리라 쓰시고요. 이거 웬만하면은 이 정리 밑에 나오는 증명에 대한 그런 애들은 안 외워도 되는데 웬만하면 외워놓으세요. 이거 그냥 사실 이 도형의 방정식을 배우면 점과 점차의 거리를 우리가 알게 되니까 이런 도형에 대한 이런 정리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원래 포인트인데 이걸 실제로 이용해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가 RPM에 있어요. 그래서 중선 정리를 그냥 알고 계세요. 이게 뭐 교육적 기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거 이용해서 푸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고 모르면 안 풀립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 알려줄게. 중선은 무게중심 때문에도 알고 계셔야 돼요. 중선이라는 거는 삼각형에서 쓰는 용어인데 꼭지점이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세 개가 있는데 이 꼭지점이 바라보는 대변인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A랑 얘가 짝질 거 아니야. 그럼 BC의 중점이 당연히 있겠죠. 어딘가에. 그 중점 M이라고 합시다. 그때 이 꼭지점과 이 대변의 중점을 잃은 이 선을 중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이 구조를 알고 계셔야 되고. 이때 뭔 정리가 있다는 거냐. 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두 배랑 똑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두 배랑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두 배랑 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됐죠? 자, 그게 중선 정리이고 자기가 알아서 나름대로 외워주세요.
이거 제곱 딱 이거 제곱이 이거 제곱 딱 이거 제곱이 두 배로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쨌든 이거를 증명을 할 건데, 자, 이거 왜 이렇게 되는가를 좌표 평면이 이 도형을 한번 올려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좌표 평면이 올릴 거니까 기준점은 원점이죠. 원점을 어디다 놓느냐는 거야. 원점을 놨을 때 각 꼭지점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얘네가 좌표를 설명할 수 있게끔만 놔둬주면 돼요. 막 아무데나 공중부양한 이런데 놔두시면은 우리가 두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를 원점으로 두냐면 이 M 얘를 0컴에 한번 주자는 거예요. 얘가 자 그래서 이렇게 올렸어.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뭐 일단 여기 됐을 거고 얘가 지금 Y축 좌표 평면 잡으면은 점 누가 원점이 되냐 원래 여기가 지금 O는 좌표 평면 때문에 생긴 거고 원래 점 이름이 M이에요. M 그래서 M이 원점이 된다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 이때 삼각형 ABC에 두 꼭지점 AC를 이렇게 두면 자 이런 빈칸 문제는 앞으로 모의고사에서 많이 볼 거기 때문에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A를 A,B고 이런 빈칸 문제 안 어렵습니다. 흐름만 읽어내면 돼요. C를 C,0이라 하면은 지금 원래 준 조건이 이거 중에 길이 같단 얘기 아니야. 너가 C면은 너도 길이는 C여야 되는 거죠. 근데 좌표상으로는 0보다 뒤에 있는 거니까 뭐 컴마 뭐가 되는 거야? C,0이 된다. 그래서 비전 좌표는 마이너스 C,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임으로면은 이 다음 문장은 무조건 이 위에 걸 이용해서 표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AB랑 AC를 제곱해서 합하면 그럼 위에서 좌표를 설명해놨으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자들로 표현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A랑 이 마이너스 C, 0을 연결시켜주면은 일단 A 플러스 C에 뭐가 돼? 제곱 더하기 뭐가 돼? 그쵸. 다음 AC는 얘랑 얘니까 A 마이너스 완전 제곱 플러스 자 계산을 해서 씁시다. A 제곱이 몇 개야? 플러스 2AC 마이너스 2AC 없어지죠. 그 다음에 B 제곱도 몇 개야? 순서대로 쓸게요. 그 다음에 C 제곱도 몇 개인가요? 그렇죠. 이거를 다 여기다 써보면 돼요. 그 다음 나는 뭐냐? AM 제곱 더하기 BM 제곱 AM이 이거고 BM이 이거죠. 나는 이렇게 꺾은 게 그냥 기형 니은 묘라는 거예요. 기형 니은 느낌이에요. 기형 니은 알아서 외우세요. 자, 이거 AM 같은 경우는 뭔 거야? A 제곱 플러스 BM은 그냥 길이 자체 C니까 플러스 C 제곱 되죠. 그러면 증명된 거예요. 얘랑 얘가 두 배 차이 나니까 중선정리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가난 하나만 잘 써주면 돼요. 내려갑니다. 자, 사실 이 1단원 그 창면 좌표에서 제일 핵심은 내분 외분 무게중심 좌표입니다. 내분 외분 무게중심 좌표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모르면 이제 요 단원에서 그냥 바보입니다. 자, 이거는 뭐 수직선 사용거리니까 우리 좌표 표면을 다룰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 하죠. 이거고 자, 공식 까먹었을 테니 이거 외워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선분 A, B를 여기서 내분 내분의 그 개념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잘렸고 어디에 있는 것이며 그게 몇 대 몇이 어디 길이 어느 길인 건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공식 써가지고 푸는 거는 다 풀겠지만 어려운 문제는 하나도 못 풀어요. 자, 어쨌든 A, B를 N 대 N으로 자, 내분 한번 해볼게요. 내분 내분이라는 거는 선분이 A에서 출발해서 B에서 끝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A고 여기가 B인 건데 좌표는 여기 있는 거고요. 내분이라는 거는 선분 안에서 나누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선분 안에서 이 M과 N은 이 시작점에서 시작점에서의 거리랑 그리고 그 점에서 마지막 점까지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안에 여기 어딘가 있었다고 치자 P가. 그러면은 여기서까지 거리가 M인 거고 여기서까지 거리가 N인 겁니다. 내부는 안 어려워요. 외부는 몰라요, 애들이. 아무튼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 P점 좌표가 뭐냐는 거야. 자, 공식 외워볼게. P는 M 대 N이니까 M 플러스 그렇지. MN, MN 다 쓰시고 여기도 MN, MN 다 써요. 여기 MN, MN 다 쓰고 여기도 MN, MN 다 써요. 다 쓰고 내부는 나누는 거고 외부는 빼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분모는 그냥 더하고 빼고만 그냥 잘 써주시면 되고 여기 이제 뭘 갖고 펴지는 거냐면 얘가 시점이고 이게 종점이에요. 시작하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종점에 이거 X좌표죠. X좌표. X좌표만 Y좌표잖아요. 종점에 X좌표를 먼저 곱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X2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시점의 스탬프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더하는 거예요. 되죠? 그럼 여기는 y좌표 해결하는 거니까 종점의 y좌표를 쓰시고 시점의 y좌표를 여기다 써서 괄호 닫으면 이게 내분인 거예요. 자, 외분은 뭐냐? 자, 선분 AB를 자, 이거 이제 숫자로 그냥 넣을게. 5대 3으로 외분한다 쳐보자. 뭐하는 손가락으로? 오케이. 자. 자, 외분은 이 선분 안에서 해결이 안 돼요. 바깥에서 뭘 나누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AB의 선분 AB의 연장선이랍니다. 이 초록 색깔 선은 뭐라냐면 선분 AB의 연장선이란다고. 연장선. 이 문제 표현이 이렇게 있어요. AB의 연장선이라면 우리는 선분 안이 아니라 바깥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5대 3이라 했는데 내가 말했죠. 이 5는 A에서의 거리고 3은 B에서의 거리인 거라고. 일단 바깥에 있어야 되고요. 5대 3으로 나누고 싶으면 자, 1번이랑 2번 중에 어디에 있을 건지 지금 생각하고 3초를 다 같이 대답해야 돼요. 내가 아무한테나 물어볼 겁니다. 자, 5대 3이래요. A에서 거리가 5여야 되고 B에서 거리가 3인 영역인 거예요.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지금 생각했죠? 네. 다 생각했나요? 했으면 끄덕끄덕 해봐. 했어? 왜 생각 안 하시죠? 자, A에서 거리가 5고 B에서 거리가 3이어야 되고 초록색깔 영역에 있어야 된다고. 그럼 여기 있어야 5대 3이 될지 여기 있어야 A에서 거리는 5고 B 거리가 5가 되고 3이 될지 여기 있어야 될지 여기서 될지를 지금 생각하세요. 제가 했죠? 했어? 자, 하나 둘 셋 하면 손가락으로 답을 표시해 보세요. 하나 둘 셋. 그쵸, 맞죠? 여기 있어야 5대 3 이게 뭐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 아니야. 이걸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 푸고 10분 남았네. 3이면 그러면 이제 외분 공식은 5 빼기 3분의 5에다가 뭐 곱해라고? X2. 옳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X? 어. 이렇게 하고 Y는 Y대로 풀면 돼요. 내가 지금 급하니까. 일단 이거 풀게요. 보세요. 자, 두 점 A와 8, B, A가 8이고 B가 마이너스인데 선분 AB를 2대 3으로 내분한 점을 PA. 쟤는 수직선이니까 그냥 바로 쓰면 돼. 내분이니까 뭔 거야? 두 개를? 2랑 3을? 더하시고 자 2에다가 종점 좌표 그냥 곱하시고 그 다음에 3이랑 점만 곱해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 얼체. 자 외분이래. 외분은 어쩌라고? 순서대로 빼라고요. 1분이니까 안 쓸게요. 3이랑 종점 좌표 곱하시고 빼는 겁니다. 2랑 시점 좌표 곱해서 빼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넘어가자. 자, 이거는 8,a, b,9가 선분 ab를 1대 4로 내분하는 좌표가 7,1입니다. 자, 이거 p라고 해봅시다. 이 7,1이라는 게 어떻게 계산된 거냐면 얘가 1대 4로 나누는 거라며. 내분이라며. 뭐 분해? 5분의. 그쵸. 1이랑 시점. 뭔 거야? b 플러스. 플러스. 그쵸. 몇인 거야? 32. 32 이렇게 되는 거죠. x 좌표만 보시면 돼요, 지금은.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분해? 5분의 1이랑 종점의 y좌표 몇인 거야? 9 더하기 4랑 얘랑 몇인 거야? 4이 되는 거죠. 아하, 얘가 7이고 얘가 1이구나. 이게 7이 되고 싶으면 이 위에가 몇이 되면 되는 거야? 35. 그래서 b가 몇인 거죠? 3. 옳지. 난 얘가 1이 되고 싶으면 이게 5여야 되는 거죠? a가 몇인 거야? 3.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선분 AB를, 그럼 A가 이제 결정이 났잖아. 8,-1이고 B가 몇이냐면 3,9라고 결정이 난 거 아니에요. 선분 AB를 1대1로 외분하는 자표 또 구해야 되네? 큐라고 합시다. 그럼 뭔 거야? 마이너스 1분의. 그치,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라고 그냥 쓸게요. 그 다음에 8이랑 1이랑 누구 곱하고 그냥? 그치, 그러면은 3에다가 2랑 8 곱해서 빼야 되는 거예요. 몇인 거예요? 마이너스 16 계산하시고 그 다음 또 마이너스 앞에 깔고 1이랑 6 곱하고 9. 그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또 빼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다. 맞죠? 그 다음에 자 A가 2,0이고 B가 0,7
한국의 의미는 K대 7로 뭐 하는 점이? 외분하는 점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을 때 실수 K값을 구해주세요. 자, 일단 외분자표를 써요. 자, 외분자표 Q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어떻게 되는 거야? K 마이너스 옳지. 자, K랑 옳지. 14. 그게 외분이니까 마이너스 14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7분의 7K. 7K, 그 다음에 없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뭐, 니 위에 있다고? Y, 그 말은 얘랑 얘랑 부호가 어떻다는 얘기인 거야? 반대라는 얘기인 거 아니야? 뭐 대입해도 상관없고요. 밑에 뭐 식이 복잡하면 대입을 하시고요. 얘는 그냥 부호만 그냥 거꾸로 해주면 되는 거니까 K-7분의 부호 바꿔보자. 14가 그대로 이렇게 똑같아진다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그럼 부호는 어차피 똑같고 얘네 두 개만 같아지면 되는 거죠. 자, 내려갑시다. 이거를 풀기 위해서 내가 더 설명을 한 거거든요. 잘 보세요. 자,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일단 문제를 좀 읽으셔야 돼요. 제대로 직선 AB인지 아니면은 선분 AB라 적혀있는데 보통 선분 AB는 별로 없고요. 선분 AB의 연장선인지 이걸 다 읽어내셔야 됩니다. 이때마다 위치가 다 다른 거예요. 아까 말했죠. AB 연장선이라는 거는 이 안에 있는 영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영역은 여기서 푸셔야 되고 선분 AB라는 거는 그냥 딱 A에서 시작해서 B에서 끝나는 이 안에서 해결해 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바깥을 보시면 안 됩니다. 직선 AB는 A 있고 B 있으면은 이거 전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되죠? 여기까지 다 보시고 그 다음에 EAB는 BC가 된다. 자, 여기서는 B를 주는 겁니다. A, B 대 B, C가 몇인지를 주는 거예요. 이게 몇 대 몇이어야 되는 거야? 1대1. 옳지. 잘 읽어서. 1대1을 만족시키는 점 C가 있다. 요게 요 위에 뗐으니까 일단 끄어서 어디 있는지부터 확인해요. 잘 봐요. 자, 직선이 됐으니까 이거 다 보게 됐죠. 자, A, B 대 B, C가 1대2인데 A, B가 요거예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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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게 1일 때 2의 위치가, 자, B에서 C까지 거리가 2가 나와야 되는데, 그 위치가 가능한 경우의 수가 두 개입니다. 그 두 개라는 거를 혼자 생각하셔야 되고, 아, 요게 1일 때, 그 다음에 거리가, 이거 두 배가 나오려면은, 계속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2회가 된 경우, 이 C가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반대쪽으로 2회가 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능성, C의 가능성이 두 가지라고요. 여기가 C가 됐을 수도 있고 여기가 C가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더 읽어요. 단점 C의 X좌표가 뭐래? 양수다. 자, A좌표를 봅시다. 이게 마이너스 4,0이고 이게 1,0이에요. 그 말은 1로 갈수록 양수가 나오고 절로 갈수록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 아니야. 이 X좌표의 부호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1번이라는 거야? 2번이라는 거야? 2번. 아, 얘다는 얘기인 거예요. 저기는 훨씬 더 큰 음수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너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 일단 그림으로 일단 어디 있는지 위치를 잡으시고 이 C를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야. 이 C를 좌표가 나와 있는 게 전 누구랑 누구예요? A랑 B잖아요. 그래서 선분 AB를 잘 봐.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무슨 분하는 좌표다라는 거를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 C는 좌표 이제 잡았죠? 이 직선 위에서. 그러면은 이 선분 AB장에서 이게 외분인지 내분인지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몇 대 몇인지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못하더라. 자, 일단 선분은 여기 있는 거니까 이게 외분이야 내분이야? 네, 이게 외분인 거고요. 몇 대 몇인지는 A에서 이까지 거리랑 B에서 이까지 거리를 쓰는 거랬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까지 거리랑 여기서 이까지 거리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이게 1대 이게 2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몇 대 몇인 거야? 3대 1. 3대 1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됐어? 그림도 내가 그려야 되고 이것도 설명해야 되는 거야. 그거부터 공부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C좌표 거의 마무리다 해서 뭐. 좌표 다 나왔잖아. 외분이니까 이제 C좌표 구해볼게. 1분에. 옳지, 1분에. 자, 3이랑 곱해서 3. 2에서 마이너스 4 곱해가지고 빼는 거니까 마이 플러스 8, 자, 1분에 안 쓸게요. 3 곱하기 6 마이너스 0이니까 안 쓸게요. 11분.
6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끊어.